포인트 20, 애플리케이션 통합 테스트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통합 테스트하기는 각각의 단위 모듈로 개발되어 있는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서 완전체 시스템으로 구현한 뒤에 테스트를 하거나 혹은 완전체가 아니더라도 일부분의 모듈, 시스템이 미완성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이 완성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고 진행하는 테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올 법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상향식과 하향식에 대해서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에서 본격적으로 뭐 상향식에 대해서 그리고 하향식 통합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더미 모듈이라는 게 중요해요. 근데 더미 모듈이라는 게 상향식에서는 드라이버라고 부르고 하향식에서는 더미 모듈인 스톱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드라이버하고 스톱의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상향식 모듈은 하이 모듈에서 상위에 있는 모듈로 데이터를 호출하거나 어떤 서비스를 요청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데이터를 다시 밑으로 하향식으로 뿌려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데이터가 없을 때, 이 모듈, 이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 이 시스템이 개발되었다라고 가정하고 테스트하는 게 바로 더미 모듈이다. 더미 모듈이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더미 모듈을 부른 명칭이 그 상향식 통합에서는 드라이버라고 부르고, 하향식 통합 테스트에서는 스톱이라고 부른다라는 개념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향식과 마찬가지로 하향식도 뭐 테스트를 하다가 하단에 하이 모듈이 없다. 혹은 미완성, 혹은 약간 개발은 되어 있지만 통합 테스트를 진행하기에는 부족한 시스템일 때는 더미 시스템, 더미 모듈인 스톱을 만들어서 해결을 한다라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우리 시험을 커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테스트 자동화 도구란 게 있어요. 테스트 자동화 도구는 왜 하겠죠? 왜 하죠? 바로 시간 단축이죠. 그리고 인력 투입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효율적인 테스트 수행을 하기 위해서 자동화 모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뭐, 자동화 도구의 장점으로는 우리 상식선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아래에 나와 있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상식선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단지 상식선에서 한번 정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이 텍스트 갖다가 체크하는 정도, 어떤 확인하는 정도에 대해서만, 공부하는 그런 레벨로, 맞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테스트 도구의 단점도 나와 있어요. 뭐 테스트 도구를 단계별로 적용하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이 또다시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도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유지 관리비가 좀더 든다. 그리고 도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뭐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그이 도구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교육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점이 좀 단점이다라고 우리 교재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자동화 유형에서는 정적 테스트가 있고 그 테스트 실행 도구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능 테스트 도구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한번 그 각자 한번 정도 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용어 하나에 대해서, 체크는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테일러링이라는 게 있어요. 테일러링이라는 게 뭐냐면, 개념만 잡고 가죠. 우리, 테일러링이라는 게 뭐냐면, 커스터마이징, 네. 커스텀,
마이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시스템이 A라는 회사에 대한 시스템, 그리고 B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이두 개의 시스템이 서로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동화 테스트 도구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A 회사의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과 B 회사에 적용하는 시스템의 자동화 도구 툴을 이용하는 그 방식은 달라져요. 그래서 그 시스템에 맞게 자동화 도구를 테일러링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A 회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자동화 도구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일러링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수행한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테스트 통제 도구라든지 테스트 장치에 대해서도 가볍게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에 나와 있는 이 구성 요소 정도는 그냥 한번 정도 체크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테스트 완료 조건에 대해서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앞에 있는 내용과 한번 우리 크로스 체크하면서 한번 정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했으면 리포팅이 있어야 되겠죠? 리포팅은 뭐 결과 문서를 정리한 거고 요약한 거고 그다음에 품질 상태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성공률이 몇 퍼센트 되는지, 테스트 커버리지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발생한 결함 수와 결함의 중요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야 되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테스트 결과서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실행 절차 및 평가를 하게 되겠죠. 이 실행 절차 및 평가는 어떤 걸 기반으로 해요? 바로 테스트 결과서를 기반으로 테스트 실행 절차 및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은 결함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결함 관리라고 해서 여기서 뭐 테스트 진행 단계가 나오네요. 뭐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운영 테스트가 나오는데, 우리 하단에 나와 있는 이 V 모델이 우리 시험에 나올 법한 토픽 중에서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V 모델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V 모델은 말 그대로 이 밑에 나온 이 V자 형태를 따라서 이 V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을 한번 나눠볼게요. 반을 나눠볼 때, 지금 이 부분에, 왼쪽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번 써볼까요? 개발자라고 한번 써보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는, 수주자 혹은 발주자라고 하죠. 수주자는 개발자죠. 발주자라고 한번 해보죠. 근데 우리는 앞에서 한번 다뤘죠. 우리 밸리데이션하고 밸리피케이션에 대한 차이점을 제가 알아두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쵸? 그럼 밸리데이션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개발자가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밸리피케이션은 발주자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 나와 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한번더 언급할게요. 그러면 개발자가 하는 테스트는 화이트 기반 테스트다? 아니면 블랙박스 기반 테스트다? 개발자가 하는 테스트는 화이트 박스 테스트다. 그럼 화이트 박스 테스트가 뭐예요? 비즈니스 로직을 보는 거죠. 그럼 블랙박스 테스트는 뭐예요? 인풋 값과 아웃풋의 값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A라는 데이터를 넣었을 때 B라는 결과값이 나와야 된다라고 테스트 케이스 문서에 나와 있다 그러면, 그렇게 데이터만 가지고,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 데이터만 가지고 테스트하는 게 바로 블랙박스 테스트다 라고 우리 저번 시간에 언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자는 검증을 하고 화이트 박스 테스트, 그 다음에 발주사, 우리가 흔히 갑사라고 하는 그런 발주사 혹은 발주자 아니면 이해관계자들이 테스트하는 거는 확인과 블랙박스 테스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이 테스트 각각의 단계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봤을 때, 우리 보면 여기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인수 테스트까지 있죠. 여기서 우리는 단통, 시, 인, 그리고 밑, 이게까지 설까지 한번 해볼게요. 설, 설은 뭐냐면 설치 테스트. 설치 테스트, 네. 설치 테스트다라고 얘기,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이는 인수 테스트, 시스템은 시스템 테스트, 통합은 우리가 통합 테스트, 그리고 단위는 모듈 하나하나를 테스트하는, 단위 테스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V 모델에서 단통, 시인, 설이라는 테스트 단계를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결함 관리 프로세스는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함이 먼저 발견이 될 거고, 등록을 하는 거죠. 뭐, 어떤 결함인지 등록할 거고, 그리고 등록을 했으면 그 등록된 결함을 이제 개발자나 아니면 운영자들이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결함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면 비즈니스 로직상, 어쩔 수 없이 에러가 나는지, 나는 케이스인지, 아니면 뭐 기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결함 확정. 결함을 확정 짓는 거죠. 그리고 결함이 확정됐으면 이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인력들에게 각각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결함 할당. 그리고 그 할당된 인력들은 이제 뭘 하게 돼요? 조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조치를 하게 되면 이제 이 조치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검토가 끝나면 이제 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 승인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승인을 하게 되면 이제 다시 운영 소스에 반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결함이 해결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암기라기보다는 하나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를 통해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우리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식선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뭘 달달달달달 암기를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맞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과 추이 분석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 뒤에서 뭐 결과 분포라든지 추세라든지 뭐 에이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결함 추이 분석은 우리가 결함이 얼마나 나왔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함에 관련해서는 뭐 이제 그게 중요하죠. 테스트 커버리지가 어떻게 되냐? 테스트 커버리지에 대한 개념을 한번 확인해 보면 소프트웨어 테스트 범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 품질 측정, 테스트 품질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테스트 확장성과 신뢰성을 상속하는 데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테스트 커버리지다. 테스트 커버리지란 게 뭐예요? 뭔가 범위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테스트의 범위를 결정하는 게 테스트 커버리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밑에 나와 있는 뭐 기능 기반 커버리지, 라인 커버리지, 코드 커버리지는 어렵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크게 뭐 어렵거나 그런 개념 그리고 어려운 단어들도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는데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결함 식별 관리예요. 결함 식별 관리는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결함을 어떻게 식별하는지 어떤 항목이 결함인지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건지를 첫 번째로 측정하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결함 식별은 우리 현업에서 활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도 중요해요. 그래서 뭐 결함 심각도 분류 사례에서 뭐 치명적 결함, 그다음에 주요 결함, 보통 결함, 경미 결함, 단순 결함 이렇게 나눠져요. 실제로 현업에서도 그렇게 보고가 되고 뭐이 정도에 따라서 어느 선까지는 결함을 조치를 해야 되고 어떤 거는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이고 이런 부분이 정해지는데 그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이제 또각 회사마다 다르니까 그거는 상황에 맞게 정하는 게 맞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선순위 결정이죠. 어떤 회사가 우리는 높은 단계에서 무조건 조치를 해야 돼. 혹은 보통 단계에서 무조건 조치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은 각 회사의 보안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IT 정책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다.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결함 식별 단계에서는
우리 결함 심각도를 분류하고 결함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라는 정도는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결함 관리 항목이 있죠. 결함 관리 항목에서는 이 테스트 케이스 항목과 비슷해요. 그래서 결함 내용, 결함 아이디, 결함 유형, 발견의 심각도, 그다음에 우선순위, 그다음에 시정 조치, 수정 담당, 재테스트 결과 종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상식선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험에 나올 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언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식선으로 접근을 하되, 우리 이 필수로 등록해야 되는 내용들 있잖아요. 뭐 결함 내용, 결함 아이디, 결함 유형, 발견인 심각도 우선순위, 그다음에 시정 조치 예정일, 수정 담당, 그다음에 재테스트 결과, 그리고 종료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달달달달 암기를 해주세요라고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다만 우리는 적어도 1회 독은 할 거잖아요. 이 교재에 대해서. 대신에 그 1회독을 할때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함 식별에서는 심각도를 분류하고, 그 다음에 결함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부분이 결함을 식별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결함 항목을 관리를 하는데, 결함 항목 등록 시에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되는 내용의 결함 내용과 이 결함에 대한 아이디 값, 그리고 그 결함 유형, 발견일, 심각도, 우선순위, 시정 조치 예정일, 수정 담당자, 재테스트 결과, 종료일 정도의 어떤 엑셀 문서라든지 어떤 뭐 엑셀 문서가 아니더라도 결함 관리하는 뭐 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그런 항목이다라는 정도 알아두시고, 우리 포인트 20, 애플리케이션 통합 테스트 학위는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